반갑습니다. 가방입니다. 뿌잉뿌잉. 자, 오늘은 뭘 하고 놀을까요? 오늘은 뭘 하면 재밌게 놀을까요? 자, 오늘은 저는 지금 영월로 가고 있어요. 영월로 가고 있는데, 영월에 가는 목적은 일단 첫 번째, 코동 셀레스트론 구공지 뒤로 딥스카이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고놈이 어떻게 나오나. 일단 많은 분들이 시도하셨다가 실패하신 분도 많고, 성공하신 분도 많은데, 저도 한번 일단은 가서 좀 좋은 하늘 가야 되니까 이왕이면 가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예보가 이쪽은 괜찮았는데, 굉장히 좋다고 했었는데, 지금 가다 보니까는 별로 안 좋아. 지금 하늘 상태를 봤을 때는 계이곤은 있어요. 와, 저기 군 참 멋있다. 오늘 원래 옆자리에 누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종이님이 있어야 되는데 종이님이 없네. 아니면 철규 형님이라도. 아이,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두 분 다 철규 형님이랑 진진 아빠님, 그 20인치 독과제 계신 분 있죠. 진진 아빠님이랑 딥스카이님이랑 피치 못한 사정으로 같이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 갑니다. 가면은 무섭죠? 저는 이렇게 조용히 혼자 가는 것도 가끔은 좋다고 하지만, 저는 원래는 여러 사람들이랑 바글바글 한 차에 타서 그렇게 가는 걸 좋아해요. 막 뒤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옆에서는 또 조잘조잘 거리고, 야,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거 먹자, 저거 먹자, 그러면서 야, 조용히 해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가는 거를 좋아해요. 저는 여러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요. 내가 그렇다고. 제가 가끔 가다가 영상을 올리고 글을 올린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고수냐,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아이씨, 햇빛. 그냥 이렇게 보는 거, 제가 하는 거 혼자 보기도 아깝고, 같이 이런 취미 저런 취미 있다,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도 싶고 보여드리고도 싶고, 관종인가?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가끔 가다가 만들고 글도 올리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주위에 저를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보여주는 그런 같은 별지기 친구들이 많아서, 다행히도 감사한 거죠. 많아서 그럴 기회가 좀 많다는 거죠. 어느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통 망원경이라든가 뭐 장비가 없어도 솔직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솔직히 시작할 때는 꼭 망원경이 있어야지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고 관측지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가서 사람들 만나고, 거기 가면 망원경 되게 많고 다 서로 보여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망원경 장비를 먼저 빨리 급하게 구입하시려고 그럴 필요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아, 구랭이야. 시작하시려는 분들, 뭐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 서울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인근 근처에 별을 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정 못 찾겠으면 그 네이버 카페 있잖아요. 별하늘지기라는 카페. 각 지역마다 사람들 별지기 분들 많이 계시니까 거기서 어울리셔가지고 자주 나가시면, 그러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장비도, 이거 괜찮네. 그래, 나한테는 이게 괜찮아. 나는 차도 작고, 그러니까 자주 나가지 못하니까 나는 이걸로. 또 다른 분들은 나는 다행히도 이런 봉고차고 여유 있고 자주 나갈 수 있는 기회, 아니면은 집이 시골이야, 그러시는 분들 다 맞춰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섣불리 먼저 인터넷을 보면서 장비를 구입하시려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절대 반대예요. 일단은 사람 먼저 사귀고 그런 다음에 장비. 네. 자,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집니다. 천둔산 휴게소가 11km 남았다네요. 일단 저는 천둔산 휴게소에 가서, 아, 발음 왜 이렇게 안 되니? 천둔산 휴게소에 가서 밥을 먹고 나중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
한번 맛나게 먹었고요. 뭐 먹었지 내가? 황태 해장국 먹었어요. 혼자 먹었어요. 파리가 자꾸 날아다니고 그랬지만 혼자 곱창이 먹었어요. 제 밥은 먹었으니까 또 달려봐야죠. 자, 지금 여기가 산척 1터널이래요. 그게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저거 뭐야, 깜깜하게 지기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원래 관측지는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해서, 안전하게 도착해서 세팅 완료하고, 그리고 이제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안전하기도 하고, 뭐 사람마다 생각은 틀리겠지만 저는 그래요. 자, 지금 이제 빨리 관측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면서 떠들면서 가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느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안전운전해서 관측지까지 도달하고요, 저는. 그리고 관측지에 가서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안녕. 온라인은 끝났고요. 설치를 했고요. 온라인은 저번 시간에 보셨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M27번을 겨냥했어요. M27번을 겨냥해서 진동이 굉장히 심해요. 코동이. 그래서 아까 초를 한 노출 시간을 30초 이상을 더 봤는데 흐르더라고요. 한 20초, 지금 현재 제가 세팅한 거는 한 20초에서 25초 정도밖에 저 노출 시간을 못 줄 것 같아요. 자, 코동에 600D 필터 제거 600D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벌 릴리즈 꼽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촬영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촬영을 해서 제발 잘 나오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 밤이라서 안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촬영 들어갈게요. 일단 고투는 하고 있으니까 인터벌을 20초 한 일단 100장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한 장을 찍어봤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아유, 초점이 안 나오네. 먹다 버린 사과 27번 아시죠? 그거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을 마쳤습니다. 27번을 한 100장 정도 찍었어요. 100장 정도 찍었는데 이 중에 몇 장 정도 살릴 수 있는지는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코동으로 사진 한번 찍어 봤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어려워요, 이거. 가대가 오늘 처음으로 코동으로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거 어렵네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얼라인부터 시작해서 대상을 찾아가는 것까지 파인더가 조금 부실해요. 그래서 파인더로 그 대상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뷰파인더 가지고 확인했는데 얼라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대상 찾기가 참 어렵네요, 이게. 자,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옆에 계신 인광배님 덕분에 대상을 도입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자, 일단은 마무리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크파일을 한번 찍어볼게요. 다크파일은 따로 없어요. 경통 뚜껑을 닫고 그냥 까만 화면을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카메라를 빼서 카메라 앞에 있는 뚜껑을 닫고 찍어도 되고요. 자, 그러면 다크파일도 한 50장이나 100장 정도 찍어서 집에 가서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M27번을 가지고 DSS로 합성을 한번 해볼게요. 합성하기 이전에 오늘은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빨리 합성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요거 DSS 합성하는 방법 요거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M27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M27번이 저번에 제가 현장에서 한 150장을 찍었었어요. 150장을 찍었었는데 뭐 일이 늘어나고 저리 늘어나고 해서 버릴 건 다 버리고 그나마 좀 살아남은 애들이 한 70몇 장 정도 되더라고요. 요거 70몇 장으로 한번 합성을 해볼게요. 장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오늘은 제가 우리가 코동으로 찍었기 때문에 질이 솔직히 썩 좋지가 않아요. 요거를 보완하려면은 우리는 장수로 때워야 돼요. 장수를 많이 많이 찍으세요. 무조건. 저는 그때 150장 중에서 한 반 정도 살아남았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찍으세요. 더 많이 찍어서 많이 많이 한 100장 뭐 150장 상관없어요.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 합성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거, 노트북 사양이, 아니 노트북이 아니라 저는 노트북이지만 컴퓨터 사양이 좋으면은 또 빨리 되니까. 자, 각설하고요. 자, 이제 M27번을 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고요. 쪼르르르 확인 한번 할게요. ISO 3200에 20초 찍었죠. 그때 사이즈 똑같고요. 자, 됐습니다. 요거를 확인하려면은 하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까맣게 나오죠. 상관없어요. 요 위에 바 있죠? 요거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요거 좀 올리면은 보여요. 이렇게 좀 더 올리면은 더 잘 보이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뭐 합성할 때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기로만 보고요. 자, 이제 다크를 불러올게요. 다크 파일을 클릭을 하고, 다크를 제가 많이 못 찍었어요. 그때 다크를 여러분들은 다크 많이 찍으세요. 다크든 뭐든 장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아, 무조건 잘 모르겠지만 장수를 그때 많이 찍지 못했어요. 제가 이거보다 최소한 그게 아까 라이트 찍은 게 라이트 프레임이 70몇 장이니까 그만큼은 돼야 되는데 이거 뭐 반도 안 되는 것 같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불러오게 하도록 할게요. 자, 자, 다크도 다 불러왔고요. 다크는 다 아시죠? 다크는 ISO, 노출 시간, 온도 그것만 맞추시면은 상관없어요. 다크라는 게 저는 그때 어떻게 찍었냐면은 카메라를 경토에서 다 분리하고 정리를 하면서 카메라 뚜껑을 닫고 카메라 본체 바디 뚜껑을 닫고 그리고 그냥 찍었어요. 그냥 그렇게 찍었는데도 많이 못 찍었네요. 자, 그러면은 클릭 O를 해주고요. 클릭 O를 해주고 자 눌러서 80% 80%란 말은 10장 중에 8장만 살린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 중에 한 80%만 살리고 나머지 20% 안 좋은 건 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조절하시면 돼요. 뭐 100%는 100% 하시고 80%는 80% 하시고. 자, 그리고 다른 건 손 안 대고 요것만 자, 저는 이렇게 해서 할게요. 자, 오케이 누릅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제 기다리면 돼요. 간단하죠. 누르는 거 밖에 없었어요. 간단해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때 동안 뭐 하냐? 바닥이 지저분하신 분들은 바닥 청소도 한번 하시고 설거지가 있으신 분들은 설거지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세요. 저도 그리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나중에 뵐게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한참 기다렸네요. 야, 노트북으로 OBS까지 켜고 요걸 켜니까는 시간이 두 배는 더 걸린 것 같아요. 자, 이제 나왔는데 까맣게 나왔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옆에 있는 바를 일단 움직여 볼게요. 이만큼에 따로 분리시키고 조금씩 더 움직일까요?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런 건
saturation을 한 25. 오케이, 한번 봅시다. 자, 이제 27번이 딴딴딴 나옵니다. 하나하나씩. 아, 느려, 느려. 색감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생각보다 코동으로 찍은 것 치고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 M27번이 굉장히 잘 나와요, 사진 찍으면.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오는데, 그래도 그때 20초 노출로, 코동으로, 아크로 굴절로 20초 노출인 대로 이 정도 나왔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파란색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변화가 없나? 안 느껴지네? 눈에 보이게. 이렇게. 헐 났다. 자, 이렇게 해서 M27번을 전처리, 이걸 전처리라 그러죠? 일단 합성을 했어요. 이 딥스카이 스택의 우유는 여기서 뭐 색감 보정이라든가 그런 거는 못해요. 포토샵처럼. 근데 기본적이게 요걸로 이렇게 뭐 루미너스나 세츄레이션으로 이렇게 색감 보정을 약간은 할수 있어요. 일단은 원판이 이뻐야지 포토샵에 가서도 또 예쁘게 할수 있으니까요. 저는 일단 요렇게 그냥 타협을 볼래요. 한요 정도로만 일단 하고 요걸 가지고 포토샵이나 아니면 라이트룸에 가서 다시 합성을 하고 그 완성된 사진을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뭐 다른 거할거 없죠? 이제 다 됐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요거 합성은 저장해야지. 저장하고 마치도록 할게요.